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3% 대폭락했죠. 모닝컨설트는 마침내 10%대 중반으로 폭락했습니다. 김건희 공천개입이 터지자 하나둘 국힘 내부에서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웅의 폭로. 이재명 파리하며 문재인 탈당 요구하는 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의 반기든 장동혁, 오늘 어떤 말을 했냐면 직접 나서서 최혜병 특검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윤석열 하들짝. 지금 바로 이 모든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이번 주 긍정 23, 부정 6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을 보니 김건희 공천 개입 이슈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늦게 조사를 했다면 윤석열 긍정 10%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미국의 모닝 컨설트 조사도 보겠습니다. 22개국 정상들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17%, 부정 7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2개국 정상 중에 꼴찌, 3,000명을 대상으로 표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윤통의 찐 지지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공천 개입이 반영이 되지 않은 조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더욱더 폭락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해 국힘 김웅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김여사 팔고 다닌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김영성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 의혹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들 믿고 있다 이 말이죠. 국민 대부분이 배우로 김여사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문의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파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은 청담동 술자리 시즌2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래서 당사자의 헛소리 작전을 펼쳤나 봅니다. 이 같은 작전은 과거 청담동 술자리에서도 나왔고, 자, 김영철 장시호 때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장시호도 자기가 거짓말했다 이런 말 했죠. 첼 리스트도 그렇고, 자, 그리고 김영선도, 자, 본인들이 거짓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김영선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해도 텔레그램이 나오면, 아마도 이 증거가 나오면 내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죠. 김영태 또한 영부인이 그런 조언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라며, 자, 사실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말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나 핵심은 조언, 예, 조언이라 언급했죠. 이는 준석이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한 것입니다. 여하튼 김여사의 텔레그램 공천 개입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자, 윤석열 부부에게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 장동혁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에 대해 당내 설득 끝내는 순간 본인이 나서서 대표 발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한동훈이 지금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윤석열 하들짝.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전날 민주당 공보국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취소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튜버는 집회 강행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 문재인 탈당 요구에 이재명 분열의 불씨 경계해야. 자, 기사를 보면, 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6일 분열의 불씨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자, 한민수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 됐다.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유튜버가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탈당 촉구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다 라고 강조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입장을 냈는데 만약 계속한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은 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하며,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두 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1시간 반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복지부 차관, 장관, 국무총리가 봐야 될 영상입니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정말 기암할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못할 정도면. 근데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 죽으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 응급 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주변에서 전화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화하는 건 경증이라서 거부될 거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거죠. 중세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는데 물에 던져가지고 빠져나오면 마녀고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죽는 거죠.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킨 게 국가의 제1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지라고 그 자리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의료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